안녕하세요. 눈먼 네, 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관입니다. 2023년 4월 둘째 주 눈먼 카고로 오,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빨리 갑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네. HMM 주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2만 천 원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변동을 하다가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한 1, 2% 1, 2%? 빠졌습니다. 일주일 새. 그때 내가 뭐랬냐면, 뭐 HMM 주가가 특별히 올라갈 일이 없다. 매각 이슈, 뭐 민영화 이슈 빼고는 했는데, 여기 보면은 조금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네. 지난 금요일 날쑥 빠져가지고 19,540원이 됐어요. 오, 많이 빠졌네. 그러다가 오늘 소폭 상승해서 네. 19,770원입니다. 오, 19,770원.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HMM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재료, 호재 뭐 이런 것도 좀 있다. 그런 게 있어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뭐 오를 일이 없을 것 아, 같은데. 그러면 반짝 올라갔다, 올라간다, 그런 얘기인가? 뭐냐면 상하이 운임지수가 네. 2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야, 이거 2주 올랐다고 이게 뉴스가 되는구나. 한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네. 올라갔는데, 지난주에 923.78에서 네. 이번 주에 956.93, 33.15포인트 두 상승했습니다. 가지가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습니까? 상승폭이 좀 놀랍게 많이 오른 것 같고, 으흠. 한편으로는 지금 세 자리 숫자를 갖다가 지금 봐가지고, 그렇지. 놀랍네. 5,000까지 막 갔었는데. 예전에 5천 얼마 그랬다가 지금 900뭐 이러니까 참 맞습니다. 기분이 좀 근데 많. 코로나 전에는 예. 이 정도도 높은 거였어. 그래요? 800, 900, 뭐 여기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손익분기점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이겠네요. 그 수준일 수 있죠. 유럽 지중해는 뭐큰 변동이 없는데, 네. 미국 서부하고 미국 동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144포인트하고 137포인트가 오,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다. 지금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LA 쪽에 지금 스페이스가 좀 없다고 그러고, 미국 동부 쪽에도 스페이스가 없다고 그러죠. 배를 워낙 많이 뺀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로 화물이 좀 나오고 있다. 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최근 상하이 운임지수를 보면 4주간 5.6%가 올랐습니다. 오, 많이 올랐다. 지난 3월 17일 날 909.72에서 지난 금요일 날 956.93. 3월 달은 909였네. 이 팔자 보일 뻔했는데 네. 팔자까지는 안 보였고, 오, 그랬네. 아슬아슬하네. 908에서 반등했습니다. 팔자 보였는데요. 908.35. 이제 이렇게 상하이 운임지수를 봐도 네. HMM 주가가 반짝 올라갈 가능성. 가능성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조심해야죠. 뒤에 다른 뭐 요인들도 살펴봐야 되니까. 이제 이 때문에 예. 각 선사가 미국 GRI 운임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4월 말부터 이제 5월 초 운임을 올릴 것이다. 얼마나 올린대요? 작은 데는 뭐600 정도, 6, 많은 데는 1000까지 올리겠다. 진짜요? 겁나게 많이 올리는데? 그러니까 LA가 지금 뭐 1000불이냐, 1200불이냐 뭐 그러는 판국이기 네. 때문에 500불 오르면 거의 50% 그러네. 올라가는 수준이고, 겁나게 올리는데, 그죠? 미국 동부가 지금 뭐 2000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5,600불 올리면 한30%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만큼 운임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선사들이 GRI 발표했어요. 발표. 그런데 그 화주들이 그게 도장을 찍어주나요? 계약 화주들은 이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네. 계약 운임대로 하겠지만, 계약이 없는 일반 화주들은 어쩌겠어. 화주들이
운임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운임 인상 그 요인이 지금 미국 동부, 미국 서부에 스페이스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시 스페이스가 많아져 버리면, 네. 선사들이 또 슬금슬금슬금 운임을 내릴 거니까, GRI가 성공 못 하겠죠. 근데 이게 눈치 봐가지고 배를 갖다가 막 서로 알아서 좀 빼거나 막 그럴 수는 없나요? 아, 이미 배를 빼가지고 운임이 올라온 거고, 이제 화물이 증가할 때 또 배를 넣기 시작하면 운임이 또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선사들은 뭐 600에서 1000불 GRI를 발표했는데, 진짜 운임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올랐다. 그러면 HMM 주가도 진짜 오르겠네. 장기적으로는 안 오른다고 생각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용선료가 올라가고 있답니다. 용선료 올라가는 거는 HMM 주가랑 주가의 좋은 점은 없지 않아요? 아, 그런데 네. 용선료가 올라간다는 거는 네. 화물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고 선사들이 배가 좀 필요하다 네. 이런 걸 반영하니까 화물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사 입장에서는 이게 용선료는 다 비용이잖아 이게. 그렇지. 근데 HMM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배를 만들어줬으니까 용선료가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뭐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땅집에서는 용선료 올라가면 그게 비용이지만 HMM은 그를 물론 HMM도 용선 시장에서 배를 많이 빌렸겠지만 네. 큰 배들은 나라에서 지어줬으니까 저게 조금 영향이 덜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용선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화물이 좀 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나.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미국 LA 롱비치 항만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항만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하러 안 나왔대요. 그 다음에 LA 항만 파업 때문에 네. 예전에 LA로 가서 미국 내륙으로 가야 될 화물들이 미국 동부로 옮겨가가지고 네. 미국 동부에서 미국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미국 동부가 선복이 또 없어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 LA 롱비치 항만 파업은 뭐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긴 한데 혹시 또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파업이 또 잦아지고 실제로 장기간 파업이 발생하면 또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또 운임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OPEC 플러스에서 네. 석유 감산을 발표했죠. 아, OPEC가 불러가지고 석유를 감산했어요? 이게 아마 플러스가 러시아가 들어가서 아마 플러스가 됐을 거예요. 그래요? OPEC이 원래 석유 수출국, 뭐, 산유국, 뭐 연합 뭐 이런 건데 네, 맞아요. 러시아가 아마 이게 들어가면서 네. 플러스가 됐을 거로 그럼 기름값 많이 오르겠다. 그래서 지금 감산을 하루 366만 배를 하는데 네. 이게 전 세계 원유 수요의 약 3.7% 감산이라더라고. 3.7% 하면 얼마 안 된다 싶겠지만 크죠, 저게.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량을 갑자기 늘리고 갑자기 줄이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이든이 좀 느리라 그랬잖아. 내가 뭐 바이든 말만 듣나 이래가지고 그러네 그랬더라고요. 예. 그분이 또 계기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하고 예. 사이 좋게 지내길라고 또 그러기도 하고 또 중국 찾아가가지고 또 악수도 하고 그리고 요즘 좀 뒤숭숭하죠 이게. 그래서 석유가 감산되면 유가가 올라가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선사들은 바프를 부과해가지고 네. 이 유가 올라간 거를 상쇄 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이 부과를 할 수도 있잖아요. 피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바프를 충분히 못 올리면 네. 반대로 이거는 비용 증가가 되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나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선사가 손해 안 보려고 많이 올릴 것 같은데 많이 올리잖아요. 바프를 많이 올릴 수는 있지. 그렇죠. 바프를 많이 올리더라도 네. 시장에서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네. 운임을 또 내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하주가 지불하는 총액을 봤을 때는 네. 변동이 없거나 뭐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아니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기 뭐 오페크의 수급 감산 저거는 HMM 주가에 저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그렇지. 그래서 반짝 상승할 요인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 된다는 게 또 이 석유 감산도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예상이 틀리면 어떡하시는지. 아니 근데 올라간다든지. 근데 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반짝 오르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하여간 늘 얘기하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아 특별히 오를 일이 없다. 제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 느낌으로는 장기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올라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